현진이 어디 가십니까? 오늘 콘서트잖아. 와. 오늘 무찔러 버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안녕. 안녕. 전 차법천입니다. 현진 형이 오늘 콘서트 하는 거 이제 와서 케어해야 돼요. 잘해주시나요? 네, 형 되게 잘해주세요. 아, 그래요? 보통 저... 잘해준다 그러면은 말이 술술 이어가거든요. 이어가지 못하네요. 말... 오늘 콘서트잖아! 나! 어떤 공연입니까? 콘서트. 내 콘서트. 내 콘서트라고 임마. 오늘 콘서트는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재즈 뮤지션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차원의 프로젝트, 일명 현진영 프로젝트라는 콘서트 기획인데, 첫 번째 프로젝트의 첫 뮤지션으로 HG 펑크트로닉이란 밴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콘서트예요. 그 타겟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안 봐. 그냥 이 더운데 휴가철에 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. 이거 좋다. 자, 미용실로 뿅! 뿅! 전 지금 샵에 도착했고요. 제가 이제 콘서트 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. 머리도 좀 만지고 이제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 어디 갔다 왔는데? 변신 마치셨습니다. 오늘 콘서트잖아! 나! 뭐 하고 계신 겁니까? 밥 먹어요.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닙니까? 시간이 없어. 나도 끼니를 제대로 먹고 싶다. 휴가철 시작에 콘서트 하는 미친놈. 오늘은 그러면은 한 몇 명 정도가 올 것 같습니까? 몇 명이 올 것 같냐고요? 네. 무대를 본 관객들이 다? 응. 다 눈물 흘린다? 내가 울게 만들어줄 거야. 체류탄 뿌려갖고 억지로 밑에다 이렇게 눈깔 한 번씩 이렇게 폭폭폭 찔러. 청양 고춧가루 뿌려야지. 막 뿌려야지.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시게 되는 겁니까? 네, 리허설 하러 가요. 날씨가 너무 덥죠? 네. 갑자기 왜 이렇게 공손해지셨어요? 옆에 사람 있어서. 나!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거 아닙니까? 네. 아, 벌써 지금 다 도착했고 이제 리허설 가기 전인데, 어? 뒤에 누가 앉아 계세요? 누구시죠? 아, 예. 지금 오늘 콘서트 스페셜 게스트인데요. 전 가비앤제이, 그러니까 가비앤제이, 전 가비앤제이라는 팀이 아니고 가비앤제이라는 팀의 다 알아요. 알아? 미안해. 미안해. 그렇게 말해도 다 알아요. 전 가비앤제이 멤버 미스티 양이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 가비앤제이. 아, 그거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, 누굽니다라고. 안녕하세요, 미스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어떤 공연을 해주시는 거죠? 아, 오늘 현진영 선배님과 HG 펑크트로닉의 콜라보레이션 콘서트 무대에 스페셜 게스트로 서게 됐습니다. 미워도 이 정도 나이 때는 보통 선배님이라고 하나요? 아저씨라고 하나요? 오빠라고 하죠. 아, 진짜요? 네. 잘했어요, 저. 잘했어요. 나! 현진영 선배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. 사실은 너무 대선배님이시잖아요. 오빠라고 부르게 된 것도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, 저가 음악하는 데 있어서 오빠가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좋은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쯤에 그럼. 잘했어요. 나! 제가 원래 가비앤제이라는 팀을 하면서 발라드 R&B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고 하면서도 즐겁게 했고, 근데 그치만 또 다른 한편으로 팀 활동 이외의 시간에 혼자 재즈 공부를 하고 또 즐겨 듣고 즐겨 불렀었어요. 팀을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결심을 했습니다. 리허설 하러 올라가신 겁니까? 네. 여기는 플랫폼 상동 61입니다. 저는 지금 리허설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.
아니야, 그거 잘못 들 거다. 깨졌나?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여기 앞에 옷잘 묶여 있잖아요. 건반이 조금만 움직여. 건반이 조금만 움직여.